사랑하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좋은 세미나를 또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특별 창조다. 그렇게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한 2시간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비디오 테이프가 1시간씩 2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50분 정도 해서 끝나고 또 끝나고 아마 그렇게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50분에 끝내고, 영뭐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1시간씩 이렇게 가고, 그렇게 좀 하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일찍 끝내길 원하시면 그러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이제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또 통과해야 집에 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 창조해서 이 세상의 이 창조와 진화 문제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혼동에 빠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교 1학년, 또 대학교 3학년 아이들, 진로 지도 세미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제 그 진로 지도를 받으려고 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제가 20분, 30분 한 사람당, 그렇게 이제 그 진로 세미나를 하다가 이제 한 15분쯤 되면은 아니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이 원숭이에서 내가 나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뭐 거의 백발백중 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원숭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아 그거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대부분은 다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거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깨지 않는 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고 뭐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일들이 그 설득해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 아테네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사역 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는 이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밖에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다 원숭이에서 나온 걸로 알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명해서 보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냥 간결하게 뭐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을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책을 가서 보시면 책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여기 사진을 떠서 이제 올렸는데 하나는 It couldn't just happen 이렇게 이제 제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길 리가 없다. 그냥 생길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서 보면 위에 상어도 있고 옆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공룡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너소어도 있고 지구도 있고 목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이 과연 그냥 생겼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그러한 그 창조 설계에 의해서 생겼는가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책의 제목이 Collapse of Evolution에서 진화론의 붕괴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특별 창조라고 하는 그 주제의 부제목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진화론의 붕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거짓말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지금 넘어가서 원숭이에서 자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원숭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와 진화, 지금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것 같으면은 학교에서 물리 시간이라든지 생물 시간이라든지 지구의 그 과학을 다루는 지구과학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가서 보면 빅뱅이라고 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온 우주가 이제 생성이 됐고
그래서 그 우주가 생성이 된 후에 그냥 무작위적으로 별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이제 지구라고 하는 그런 별이 또 떨어져 나오고 이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에서 무생명체에서 아메바라고 하는 생명체가 나와서 결국 그게 진화가 돼서 우리 사람이 됐다. 이제 보통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답안지에 그 답을 쓰려면 천상 다 그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자, 그러면 과연 이 창조와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크리스찬으로서 다루어야 될 것인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또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왼쪽 그림을 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그 원숭이에서 진화가 돼서 사람이 나온 것으로 믿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원숭이 같은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나중에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오른쪽 그림에 있듯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남자와 여자, 그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완전한 사람을 처음부터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가 아니고 진화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에서 여러분과 저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창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이 부딪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학교 가면은 원숭이에서 나왔다 그러고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의문을 갖게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되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없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믿고 이게 또 뭐 이렇게 그 특별한 어떠한 그 구체적인 그러한 그 논증을 주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전혀 아니고 옛날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선교여행할 때 이런 액정 비정 가지고 다니고 노트북 갖고 다니고 뭐 스캐닝해서 그림 막 보여줘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펴는데 과연 그런 주장들이 논리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살펴보시고 맞는가 그른가 그걸 살펴보시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 이것 아니면 저거거든요. 지금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아니면 원숭이에서 진화된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신앙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그 자녀들의 교육관이 달라지고 신앙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기원에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모델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아니면 소위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진화 모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evolution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칙은 아니면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연히 시간이 결합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질들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고등 형태의 생물체가 이렇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만 무한대, 뭐 무한대까지 아니라 해도 보통 이야기하는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이와 같은 그 시간만 오랫동안 주면 저 흙탕물에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골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조론,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론은 그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는 생물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지혜자가 무엇을 만들려고 할 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청사진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따라 그것을 만들 때 비로소 물질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설계해서 지혜롭게 만들 때 거기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창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조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그림이 아주 재미있게 생겼죠. 여기는 할아버지가 이제 모자를 쓰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 그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당신의 할아버지십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분이 여러분의 친척입니까? 뭐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친척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백만 명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오려서 여기 붙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뭐 3대, 4대, 5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한 100대, 200대, 300대쯤 저렇게 올라가면 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심지어 교황조차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걸 공식 발표하는 그와 같은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온 세상에는 창조와 진화로, 진화에 대한 진화 사이에 대격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85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믿는 사람이 한 1억 명 중에 한 명 정도, 이 정도뿐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어떻게 흙탕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나오냐, 돌덩어리에서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명체가 나오냐,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약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고 한 사람이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엉터리 이론을 이제 발표하면서부터 그래서 진화론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이 세상에 세 가지 사조가 머리를 들기 시작했고 지금 그 세 가지 사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진화론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이 이론을 띈 게 진화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산주의가 1850년대 이후에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공산주의 지금 다 망한 것 아닙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름만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해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물론 그 이론이 맞아요. 그렇지만 성경 이야기하는 바하고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1880년대 이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알려지지 않던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그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다 해서 그와 같은 세 가지 사조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난 한 150년 동안 진화론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독점적인 그와 같은 이론으로 온 세상의 교육기관에서 진화론을 지금 수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성경 문제를 볼 것 같으면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성경하면 킹제임스 성경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 같은 NIV 같은 성경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경 판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NIV가 킹제임스 성경보다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리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린 모든 성경을 다 합치고 소장한 모든 성경을 다 합치면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90% 이상 되리라고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창조와 진화의 그 대격투가 지난 한 15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격투다. 우리가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발단이 뭐냐? 이 문제의 발단은 과학자라고 불림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비롯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리석게 하신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세상에 지혜가 많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지혜를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자기 확신과 도취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 의자나 마이크를 만들었으면 마이크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마이크를 만든 용도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제가 마이크를 폐기 처분하거든요. 하나님이 만일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에 내가 부합되지 못한 삶을 살면 말 그대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지옥불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내셨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는 그와 같은 날이 이릅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는 아 이게 내 인생은 내가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죠. 하나님이 뭐 폐기 처분하고 이런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는 그와 같은 이 성경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과학자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아주 근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콧수염도 나고 이게 하도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이렇게 대머리가 되고 또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안경도 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 그러면 안경 끼고 대머리가 지고 그렇죠 수염이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얀색 가운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편견이라는 겁니다. 저도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저도 만 28살 되었을 때 공학 박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이야기할 때 저 과학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하고 딱 비교해보니까 벌써 어떻습니까? 머리도 대머리가 아니고 그렇죠? 네, 또 콧수염도 없고 네, 또 인물도 물론 훨씬 낫죠 제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가서 보니까 하얀색 가운도 입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우리 인하대학교 온 이후에 11년 지났지만 하얀 가운은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과학자는 과학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한다. 그렇죠? 현미경 속에 세포가 몇 개가 있냐? 그것만 세갖고 10개 있으면 10개 대답하고 1개 있으면 1개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과학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항상 과학자는 객관적인 것만 이야기한다. 자기의 주관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과학자가 아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저도 과학자지만 제가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대단히 많은 편견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 여기 나와 있는 제 아내도 알 것이고 제 딸도 알 것이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떤 편견을 특별히 가지고 있느냐 하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오라 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삽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편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다 편견이 있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시지만 성도님들 다 편견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니까 편견이 없겠지. 편견이 다 있어요. 이 사탕 좋아하고 저 사탕은 싫어합니다. 이 껌은 좋아하고 저 옷은 좋아하고 저 옷은 싫어합니다. 다 편견이 있고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세상의 과학자들도 이와 똑같이 여러분과 저처럼 보통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만든 과학자들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자기들의 인생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예, 이론을 이제 세우기 시작합니다. 화석을 연구하는 지질학자 같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 화석을 연구합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물학자 같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진 그와 같은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아 옛날에 흙탕물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아메바가 하나 생기고 무생명에서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예, 곤충이 되고 그렇죠? 또 양서류도 되고 파충류도 되고 조류도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짐승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 되었다 해서 머릿속으로만 이와 같은 것들을 근사하게 이렇게 만들어 갖고는 신문 기자들이 이제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예,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신문 기자를 초청하면 안 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어떤 분이 노벨상도 타고 이런 분이 오늘 예, 제가 특별 이론을 발표하겠습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사진 기자들이 이제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흙탕물이 있었는데 예, 또 진화론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주 옛날에 빅뱅이 생겼는데 그 빅뱅에 의해서 예,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온 우주 만물 이후에 지구가 생겨나고 예, 그 이후에 흙탕물 속에서 돌덩어리 속에서 아메바가 생겨나고 그 이후에 예, 모든 것이 진화해서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자연 발생한 예, 이와 같은 그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구에게 회개 보고할 필요도 없고 책임을 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좋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해서 이제 멋있게 이제 이론을 발표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해서 교과서에 이제 거기 가서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도표로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은 어느 진화론 책이나 다 똑같습니다. 생물의 기원을 가서 보시면 돌덩어리나 예, 흙탕물에서 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아메바가 생기고 아메바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징어도 나오고 그렇죠? 예, 참새도 나오고 예, 그 다음 뱀도 나오고 그 다음 한참 지나면 말도 나오고 예, 새우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맨 끝에 가서 이제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고 중학교고 여러분 그 생물 교과서에 가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립학교 가면 지금 배우는 그와 같은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과연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는가 진화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요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하는 건 대폭발인데 대폭발은 뭐냐 하면 요 콩알만한 그 하나 한 점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콩알 속에 온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몽땅이. 그러니까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게 그냥 갑자기 펑 하고 터져갖고 그래서 온 우주를 채우고 별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빅뱅이에요. 이게. 그래서 200억 년 전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빙빙빙빙 돌다가 지금부터 약 50억 년 전에 지구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부터 약 5천만 년 전에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점점 진화가 돼갖고 지금부터 약 100만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이 이제 생겨났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집에 가시려면 최소한 몇 가지는 알아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진화입니다.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골자냐? 저등 생명에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 고등 생명체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이 바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리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진화론의 요점은 뭐냐?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등 생명체에서 고등 생명체로 생명체가 예, 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의 골자니까 일단 물으면 대답하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참된 과학이 뭔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된 게 과학입니다. 왼쪽 그림을 가서 보면 왼쪽에 시계가 들어있어요. 요새 시계는 다 전자시계입니다. 그렇죠? 시계가 있고 그 밑에는 강낭콩이 이제 있습니다. 콩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착착착착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건 살았구나. 그렇죠?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 콩을 보니까 콩은 뭐 숨쉬는 것 같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건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는 그래도 혹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실히 좀 알아보려면 좀 실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땅에다가 이제 이거 두 개를 묻었습니다. 땅에다 묻었어요. 그리고선 6개월 있다가 이제 봄이 딱 돌아와서 이 두 개를 묻었어요. 6개월 있다 이제 가을이 돼서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시계는 배터리가 다 죽어서 시계는 가질 않아요. 이게 정말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줄로 알았던 콩에서는 싹이 나갔고 그래서 또 콩이 열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추수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 사실은 지금 2003년도를 사는 지금 이 시점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항상 이 사실은 그대로 진리로 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생명은 생명에서만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과서, 어느 역사책, 어떤 역사 문헌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이 낫다 그렇게 기록된 것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이 무생명에서 생명이 난다고 자꾸 프린스턴 다니고 케임브리지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과학자가 얘기했으니까 그게 진리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진짜 진리, 진짜 과학은 생명체는 생명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진짜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과학자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믿지 않고 무생명체에서 생명체가 나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비과학자고 거짓말쟁이고 허풍쟁이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서 과연 빅뱅이 가능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열역학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열역학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역학 제1법칙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전체 에너지를 달면은 시간이 0일 때부터 시간이 이제 무한대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시간이 거의 끝이 날 때까지 전체 에너지의 양을 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소멸되지도 않고 에너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에너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전체 양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3년입니다. 지금 여기가 2003년이에요. 2003년부터 2000년 전 그래서 또 2000년 전 해서 성경은 사람의 창조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긴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럼 200억 년 전에 생겼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말이에요. 200억 년. 자 좋습니다. 그럼 그 200억 년 전에 이게 생기려면 어디서 무언가를 불어 넣어줘야만 이게 생길 거 아닙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 물질 보존의 법칙은 자고 이래로 태초 이래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없어질 때까지 적용이 되는 만고 불변의 법칙입니다. 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형태는 변할 수 있지만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0억 년 전에 빅뱅이 생겼다. 그럼 온 우주 만물 그 에너지와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과학자에 가서 물어보면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케임브리지 다녔든 프린스턴을 다녔든 200억 년 전에 그 물질과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짜고짜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전 그건 모릅니다. 하여튼 진화한 것만 사실이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세 가지 요소를 들라고 이야기하면 공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간 여기 있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물질, 여러분 비행기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마이크를 만든 모든 물질이 다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간과 하늘과 땅, 그렇죠? 모든 물질과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써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예, 하나님의 에너지 생성, 하나님의 물질 생성 그 역사를 너무나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덩어리나 흙탕물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과학적인 진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네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처음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beginning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이 있다. 그럼 시작이 있으면 여러분 뭐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세계를 시작하셨고 창조세계를 계시록에 의해서 끝을 내시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저함이 없이 시작과 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신론 같은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처가 했다든지 마호메트가 했다든지 이 세상에 무수한 신들이 창조했다든지 자동적으로 뭐 일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구분된 존재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 자꾸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피조세계와는 구분되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온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저와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홀리라고 하고 홀리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분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진화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거리낌 없이 아무리 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프린스턴을 다니고 케임브리지를 다녔어도 그 앞에 가서 당당하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앞에 이야기하는 그 상대방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참된 과학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은 생명에서만 난다. 두 번째 참된 과학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납니다. 여러분 과학책이나 역사책이나 역사 문헌을 통해서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를 낳았다. 여러분 그거 만일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서특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 개를 볼 것 같으면 개가 이 위에 있는 거, 요 옆에 있는 거, 요 우리가 우리말로 닥스훈트, 영어로는 덱시언트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치와와, 그렇죠? 그 다음 저 옆에 있는 건 푸들, 그렇죠? 이 옆에 있는 건 아마 이 그레이트 데인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세인 버나드에서 큰 알프스에서 이게 사람 구해주는 그런 개도 있고 제가 이런 개들을 왜 많이 하냐면 우리 집에서 한 10마리를 키워봤거든요. 제가 한 3다 키우다가 못 키우겠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다 이제 이것도 키워보고 저것도 키워보고 해서 한 10종류를 키워봐서 해보니까 개는 다 개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얘가 사람 노릇을 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개는 그냥 개로다 취급을 해줘야지 말 잘
준다 그러고 자꾸 사람 취급을 하면 그럼 자꾸 기어오르거든요. 말도 안 듣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 10종 키워보니까 아 걔는 개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이게 조그만 개에서 이렇게 큰 개로 나가니까 이게 진화가 아닙니까? 이건 진화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적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응.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적응.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 일제 식민지 살고 이럴 때는 못 먹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민 간 그 자녀들, 엄마, 아버지 키가 다 작아요. 근데 지금 이민 간 아이들 한번 가서 보세요. 가서 보시면 키가 1m 80, 1m 85, 1m 90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환경에 적응한 거예요. 그 진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진화한 게 아니에요. 또 여기 못 사는 나라 가면 체중이 줄고 다 줄어들어요. 한 대, 두 대 이렇게 진화하게 되면. 그래서 그건 적응한 거예요. 이거 염색체를 가서 보면 조그만 개나 큰 개나 다 개 염색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배웠습니까?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야, 이거 마흔 몇 개? 예? 마흔? 예, 48개 있다고 배웠죠? 예, 흑인이든 백인이든 예, 우리 같은 황인이든 다 염색체 숫자를 세면 48개고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의 피를 수혈받든지 백인의 피를 수혈받든지 예, 혈액형만 같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으면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진화가 아니고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학은 무엇이냐?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 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고 이래로 태초 이래로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살아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 곧 물들이 풍성히 낸 모든 피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날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그 종류대로,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것의 종류대로 10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사람대로, 고래는 고래대로, 양은 양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너무나 이와 같은 과학적인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변화가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임이 돼요. 말하고 나비 사이에 태어난 그와 같은 종을 우리가 노새라고 얘기해요. 여기 노새가 킹킹대고 있지 않나요? 여기 노새가. 그렇죠? 이 노새거든요. 이 노새는 새끼를 못 납니다. 그대로 죽어버려요. 그렇죠? 말하고 얼룩말 사이에 영어로는 지브론스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잡종이 생깁니다. 이것도 새끼를 못 낳습니다. 불임이에요. 죽습니다. 그냥. 고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태어난 걸 우리가 라이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라이거도 새끼를 못 낳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이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그대로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학은 무엇이냐 하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생명체는,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체에서만 난다. 생명체에서만 난다. 예, 두 번째 과학은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종에서 반드시 같은 종이 난다. 반드시. 예, 이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예,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예, 무슨 공학 박사, 무슨 이학 박사, 물리학 박사, 무슨 학위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 참된 의미의 과학자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예, 과학이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될 때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전에도 과학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과학이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예, 과학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예, 욥기에다가 예, 이 말씀을 기록해 주세요. 넌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짐승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일러주리라. 혹은 땅에게 말하라. 땅이 너를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밝히 알려주리라. 이 모든 것 중에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는 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거 믿지 않으면 이제부터 뭐 케임브리지 다녔든 뭘 다녔든 가서 짐승한테 한번 물어보시오. 예, 돌덩어리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시오. 그렇게 이야기해 보셔도 될 겁니다.